안녕하세요. 식물을 소개하는 남자 모. 뭐. 머리가 왜 이래? 오늘은 필로덴드론 모시기를 거래하려고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거래하려고 가고 있습니다. 물론 당근으로 거래합니다. 아, 제가 그 이름을 다시 봤는데 필로덴드론 글로리아 섬이네요. 섬. 우리나 제주도가 섬인 것처럼. 아무튼 제가 이것도 당근으로 거래를 하러 가는 건데, 제가 당근으로 한 달 전에 필로덴드론 글로리어스를 하나 사왔었고, 얘는 글로리아 섬. 스와 섬. 그래서 제가 크기, 그러니까 글로리아 섬은 제가 봤을 때 좀 큰 애들이 인터넷에 많이 보여서 제가 또 크게 키우는 건 자신이 있잖아요. 그래서 얘를 이제 사서 크게 키워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는 건데, 제가 한 가지 헷갈렸던 게 글로리어스랑 글로리아 섬이랑 무슨 차이일까. 근데 글로리어스 스는 제가 인터넷에 보니 많이들 이렇게 큰, 완전 큰 애들이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 대부분이 약간 손바닥만한 애들인 것 같아서, 그래서 크기 차이가 혹시 나는 건가 해서 사실은 제가 사러 가는 건데, 근데 나중에 키웠는데 글로리어스도 글로리어 섬처럼 엄청 커지면은 좀 억울하긴 하겠다. 제가 그래도 좀 더 비싼 가격에 사러 가는 건데, 그래서 제가 오늘 사는 거는 이제 탑 삽수, 그래서 탑을 자른 녀석을 사러 가는 거고, 그래서 이 빗 두 개 있는 녀석을 이제 사러 갈 겁니다. 요즘 제가 이렇게 당근으로 식물 사오는 거에 재미 들려서, 이것은 다 어디자이너가 이제 제 안에 이 식물, 희귀 식물, 희귀도 아니죠. 이제 많이 좀 알려진 식물인 것 같아서, 이제는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흔한 식물들만 좀 키우다가 요즘 들어서 좀 이렇게 좀 특이한 애들을 좀 재미 들려서 사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곳에 발을 들였군요. Too many days in the darkness without a glimpse of the light. Running tired and broken. 네, 그래서 저분인 것 같고 사러 갔다 오겠습니다. 5분 뒤.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찾고, 좀 찢어지긴 했는데 제가 다시 잘 키울 자신이 있으니까 얘를 이제 가져가겠습니다. 하다가 찢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벨트를 잘 해줬습니다. 그래서 우리 이제 대통령님이 사시는, 아, 사는 곳은 아니지. 일하시는 곳을 지나가 볼까 하다가 뭔가 차가 너무 밀리는 느낌이어서, 그래서 그냥 해방촌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좀 밀리는 느낌이에요. 그 앞에 어떻게 뭐 변한 게 있는지 좀 볼까 했더니 안 되겠네요. 분갈이까지 다 해줬고요. 일단 통기성이 좋게 하려고 펄라이트를 좀 섞었고, 제가 바크도 있었는데 바크가 어디 간지 몰라서 그냥 펄라이트까지만 썼고, 제가 원래는 펄라이트를 잘 안 섞는데 얘는 제가 처음 들여오는 식물이라 얘를 키우는 노하우는 또 제가 없어서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좀 섞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사실 식물에 비해서 화분이 좀 작긴 한데 지금 화분이 저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키우다가 이제 저 화분을 넘게 되면은 다시 다른 곳에 이제 그 옮겨주면 되니까요. 일단은 저기에 심어줬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이에 옆에 봤더니 다 죽어서 안 쓰는 화분이 더 큰 게 있네요. 그래서 이렇게. 네. 이래 여기다가 옮겨줘야겠네요. 옮기자마자. 오, 얘가 허브였어가지고 냄새가 좋아요. 다 죽어가는데도.
해서 다시 얘를 옮겨 심어줬고요. 지금 정도 크기에서는 훨씬 잘 어울리네요, 얘한테. 네, 이렇게 해서 좀 다른 힙하신 식물 애호가들보다는 좀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저도 필로덴드론 글로리아 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잘 키워서 또 대빵만하게 키워봐야죠. 잎을 제가 몬스테라 잎 키우는 정도로 한번 크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다가 펄라이트를 엄청 많이 섞었어요. 많이 섞고 그리고 여기다 구멍을 파서 이게 뭐 같아요? 흙 같아요? 흙이 아니라 저희 커피집 거기 남은 애들을 이렇게 해서 저기다 또 섞어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멍을 깊게 파서 묻는 이유는 얘네가 이제 비료하더라고. 그래서 제가 사실 이 흙을 그렇게 오래 그러니까 최근에 막 꺼냈을 것 같진 않아서 여기 어느 정도 놔두면은 얘가 이제 비료화돼서 아마 더 그 리치한 소일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더 섞을까? 그래서 이 녀석은 지금 일단은 제가 잘 모르지만 빛을 싫어하는 식물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여기 하이드로마을스 식물등 제가 받았던 거 밑에다가 얘를 좀 놔뒀다가 그래서 지금 식물등이랑 얘랑 거리가 한 2m 정도 돼 보여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놓고 키우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 싶으면은 2층에 놓고 키우고 있는 제가 최근에 받은 그 이 식물등 밑에다가 얘를 옮길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바나나 나무들이랑 제가 최근에 또 샀던 알보가 자라고 있죠. 알보는 생각보다 성장세가 그렇게 빠르진 않은 것 같아요.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저 상태에서 그렇게 빨리 나오는 것 같진 않고 근데 바나나 나무들은 진짜로 여기 놔뒀더니 성장세가 놀랍도록 빠릅니다. 지금 얘네가 다 성장이 멈춰 있었는데 여기 밑에 놓자마자 지금 얘도 잎 두 개 새로 올라온 거고 나머지는 다 응애가 있어서 제가 잘라버렸어요. 얘도 이렇게 잎 두 개 올라온 거고 얘도 올라온 거고 쟤도 저거 잎 두 개 올라온 거고 그래서 네, 바나나 나무들이 예상은 했지만 빛을 너무 좋아하네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올게요.